오빠라 우리 도대체 회식 언제 하냐? 오빠만 시간 내면 돼. 우린 한번 했어요. 야, 왜 하 오빠가 껴야 돼? 우리 젊은이들끼리 껴야지. 우리 젊은이들끼리 껴야지. 우리 젊은이들. 스케줄상으로 어? 낮잠 그치, 시간이거든요. 아, 낮잠이요? 뜨끈뜨끈한 황토방 들어가셔서 네.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이고, 따뜻하다. 따뜻하다. 뜨끈뜨끈. 근데 진짜 자? 아이고. 아이고야, 여기 뭐, 아유, 쪄 죽겠네. 야, 이거 너무 더운데, 여기? 언니, 발러, 여기 안으로. 까르텔러. 아, 화장실 안 했구나. 아, 발시려. 수바리, 수바리, 수바리. 나 이렇게 못생겼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? 어? 이렇게 못생겼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? 너무 웃기잖아. 근데 오늘이 제일 못생긴 날은 아니야. 지난주가 더 못생겼어. 지난주가 형 진짜 못생겼었죠. 남산에서가 1등이었는데. 따뜻하다. 남산. 남산 때가 없겠어. 얄미워. 뭔가 오빠가 웃긴데 얄미워요. 그 느낌 뭔지 알아요? 아, 진짜. 소민아, 야 되게 스포티해 보이지? 잘 어울려요. 오빠 잘 어울려요. 나름... 수라다. 형 전 늘 이러고 다닐라고. 그치, 진짜. 야, 근데 너는 그리고 다녀도 짝퉁 같다. 너 그 옷이 진짜. 나는 이렇게 하면. 아, 형은 좀 느낌 있어. 저렇게 어디 형 저게 무슨 느낌 있어? 저게 나봐. 아니 느낌 있어. 형 저 느낌 있어. 형 그건 모르지. 형 저 이러고 다녀. 형 저 이러고 다녀. 이러다 니랑 그러니까 구찌가 진짜 촌스럽게 어울려. 너 그 옷이 진짜 안 어울려. 야 너 어떻게 하니? 아 훈훈하네 여기. 아 근데 좋은데? 어 좋다. 아 근데 따뜻하다. 아 진짜 따뜻하고 좋네. 막 나... 더운 정도는 아니다. 노곤하다잉. 잘 수 있을 것 같아. 요즘 보일러가 막 이렇게 세게 나오고 그러진 않는데. 너무 좋지. 벌써 뭐야. 벌써 뭐야. 이거 온돌이죠 온돌. 벌써 뭐야. 이거 온돌이죠 온돌. 뭐가 원시 왜. 뭐가 원시 왜. 아 자연이야 자연. 저기. 아! 아니 너한테 안 와. 너한테 안 와. 아! 너한테 안 와. 너한테 안 와. 나가 누나. 안돼 손을 하지 마. 누나 빨리 나가. 누나 빨리 나가. 나가 있어. 손을 하지 마. 손을 하지 마. 그거 어떻게 손으로? 아, 손으로 그럴 수가 있냐? 나 못해. 지효이나 울어. 지효야, 지효야. 지효야. 네가 훨씬 싸움 잘해 벌레보다. 그럼. 근데 나, 집에서도 가끔 벌레 잡으니까. 아니, 손으로 잡아? 나도 그냥 벌레 잡는데. 형, 근데 그 느낌 없어요? 딱 했을 때 얘가 터졌을 때 그런 거 없어요? 아, 야, 얘기해 줘. 아, 그러니까 이게 아삭삭해요. 야, 얘 지금 현재 느낌은 불하다. 아닥. 아닥 한 방에 아닥. 그러면 아닥. 그러면 제가 몸이 불아닥 불아닥 아닥 터졌어? 몸이 따닥한 거예요? 아닥. 아 지금 그렇지. 사실은 이제 나도 이제 보통 그 휴지로 잡지. 컸어도 좀 겁은 났겠지만 예를 들어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잡아야지. 잘했어. 형 그만해. 급한 상황이었잖아. 그만해. 내가 보니까 그만하고 앉아. 손으로 잡는 거 처음이야. 지금 되게 그지? 그래. 자기의 무인감을 찝찝할 거야 아마. 찝찝할 거야. 아 그럼 나도 좀 누워볼까? 좋은 거 갑자기 막 내오는 게 농담이야. 이쪽으로 가겠다. 형 이쪽으로 가. 잠깐만. 벌레가. 어? 왜 그래 왜? 바퀴벌레가 나올 것 같아. 바퀴벌레 있어? 여기에? 이불에? 어디 있어? 이불에 있다고? 이불에 좀 있을 수도 있어. 잡았어. 찾아올게. 없어. 벌레야 그냥 벌 자연이야 자연. 그래 자연이야 벌레랑 같이 살고. 없어. 아, 찾아보자, 야, 그래도. 괜찮아. 여기도 있을 수 있어. 너 저쪽 가 있어. 감사히 얘기하세요. 저 날짜가 어떻게 훔치지? 그러니까 나오면 바퀴벌레. 아, 따뜻하다. 바퀴벌레 얘기해라. 근데 잠깐. 아, 얄미워, 둘이 진짜. 야, 너는 그걸 못 참고 또 왜 오냐? 아, 저기 가. 여기 원래. 아니, 그걸 왜. 여기 소민아. 선 넘으면 안 돼. 너는 왜 맨날 이거를 얘네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? 그냥 하는 거 아니야? 둘이 얘기해. 근데 여기. 아, 좋다.
쟤 왜 저래? 여기 남자들 방이야 여기. 아 자요. 이리라 그래 소미라. 쟤 궁금해서 못 참아 궁금해서. 아니 소미라 이걸 왜 참? 이걸 왜? 뭘 자꾸 같이 하고 있냐? 야 궁금해서 못 참지. 못 참어 궁금해서. 아 예. 왜 거기 기어 들어가? 왜 와? 한 입을 덮는 거 아니야? 왜... 저리 가. 여기 왜 와? 아, 여기 제... 귀여운 사람들만 올 수 있는 데야. 아 진짜 얘 너무 웃기지 않아? 아니, 너무 얘는 이런 걸 못 참아. 못 참. 왜 못 참어? 왜 못 참니 소민아? 너무 궁금한 거야 오빠. 똥같고. 야 근데 야 이게 말이 안 되게 말하기 전에 네가 야 말하기 야 말하기 전에 귀를 갖다 대는 게 말이 돼? 맞아. 아니 말하기 전에 근데 너는 그걸 또 아니 야, 말도 안 했어. 말을 안 했는데 귀를 갖다 대는데 왜 네가 가? 쟤 아무것도 없잖아. 형 잠깐 핸드폰 사정 봐봐요. 어. 단체 방에 나갈게요. 네. 어 그래. 형 단체 7번 방이에요. 네. 어, 소문이 빠진 방. 네. 알았어. 야 잘못 보내면 안 된다. 네. 야 야. 나 들어가 있는 방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맞아 맞아. 야 지호 아이디로. 어. 어. 네. 지호 아빠. 소민이만 없고 나 들어가 있는 방. 실단이야. 카톡해요? 오빠 카톡해요? 소민아. 자기 자리 가기야 왜, 가야 돼. 형인이가 지금 문자 와서 자기 자리 가라고. 거짓말 보여줘요. 진짜요. 그거 보여줄 수 없지. 아 형인이 왔네 독이. 왔어. 어 나한테도 아, 왔네. 나한테도 왔네. 어. 오케이 알겠어 형인아. 형인아 오케이. 오케이. 자기 너 룰을 왜 이렇게 안 지켜. 일단 기본적으로 낮잠 시간이어가지고. 아니 근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밥을 먹고 왜 자라 그래? 알겠습니다. 자도 돼? 아니 지금 잠을 못 자지. 노가리나 까지. 아 여기 편하신 대로. 아 웃겨. 근데 요럴 때 잠 잘 오른다. 아, 옆에서 두근두근 떠들 때. 떠들 때. 맞아. 그지? 어, 약간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래. 수발아 우리 도대체 회식 언제 하냐? 오빠만 시간 내면 돼. 우린 한번 했어요. 네가 하자 그러고 안 하잖아. 빨리 회식 날짜 잡어. 그래, 잡자. 왜 하 오빠가 껴야 돼? 우리 젊은이들끼리 껴야지. 우리 젊은이들끼리 껴야지. 우리 젊은이들. 야, 이렇게 중요한 제가 대장이란 말이야. 우리 젊은이. 이렇게 중요한 제가 우리 젊은이. 사실 오빠까지, 그러니까 언니까지가 딱 커트 라인이긴 하지. 그래서 우리 만나면 우리 셋이는. 열받아. 아니 얘 젊은이라고? 젊은이라고? 그렇죠, 그럼요 언니까지. 나까지 젊은이지. 그러니까 하 오빠보다 훨씬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젊은이라고? 언니가. 그럼. 그러니까 언니, 젊은이 맞아. 요 안에서는. 아니, 그러니까 도대체 젊은이냐고. 요 안에서 젊죠 우리 그럼. 딱 셋이. 아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지금. 불타는 청춘이야. 정신 차려. 자 정신 차려. 진짜. 자 제발, 지금 세찬이하고 남매가 다 불타는 청춘이야. 야 니네 그거 알아? 무한도전에서 명수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때는 35이야. 35이요? 아버지 이럴 때 아버님 아버님 했던 게 그래. 너네 나이 때 아버지 니네 나이 때야. 우와. 근데 왜 명수 선배님은 어, 했지만, 그때도 약간 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형이니까 내가 20대였으니까 너 26, 27 뭐 이랬지. 내가 무한도전 할 때가 30 너 몇 살 때 시작한 거야? 34살? 34살? 솔직히 내가 나 엑스맨 할 때 호동이 형 진짜 나이 많다고 생각했어. 그 오프닝 영상 있잖아 그 로봇 정국 보이 솔직히 너 엄마가 빌려 너 너희 엄마가 그 우정우지
효동이 형이 그때가 맨날 아저씨라고 생각했거든? 36, 7이었어. 그 당시 때 늙어 보였, 막 그래 아저씨처럼 느꼈잖아. 그렇지. 근데 지금 보잖아? 영상 보잖아? 지금 얼굴 그렇다니까. 지금 영상 보면 그래.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우리 지금 보지? 애기. 언니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. 우리가 젊게 사는 거지. 다 젊게 사는 건 맞아. 정신적으로 젊게 사는 거지. 아, 30년 후에 거꾸로 막. 나는 나연이었어. 예전 거 영상 보잖아. 진짜 어렸더라고. 제 웅이 아빠가 애교할 때 완전 그때 형 무도 때 형도 완전 애교였잖아. 야 지우야 어저께 뭐 했냐 너. 저 어저께 막 강아지랑 집에 있었어. 집에 있었어. 야 근데 어저께 집에 나도 나연이랑 잠깐 앞에 마트 갔다 오고 저도 강아지 사진 왔어. 나 한강공원에 왔다 왔대. 요즘 미스터 선샤인 보는데 너무 재밌는데. 아시요? 하시나요? 오빠? 아직 아니라 처음 보여. 아 처음 보여. 재밌어요. 아 근데 오늘 젊은이 웃겼어. 젊은이라 말 자체가 일단 근데 오래된 단어야. 젊으니까. 젊은이 언니. 형 휴대폰 부터 이렇게 하고 묻던데. 형 무슨 거짓말. 형 왜 이렇게 자꾸 그 거짓말해요. 어 왜 거짓말을 해 자꾸. 형 이렇게 하다 가끔 이렇게 하잖아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까지 우기는 게 다 귀여워. 아 우리끼리 한번 놀러 가자고 그러고 맨날 못 가네. 그러니까 말이야. 언제 가요 오빠 언제. 그러니까 말이야. 언제 가요 오빠 언제. 언제 가요 오빠 언제. 야! 야 젊은이가! 야 젊은이가 그걸 뺏기면 어떡해! 어디 갔어 어디 갔어. 아 빨리 가. 아 저거 정말 아, 진짜. 저 바보 여기 있는데. 젊은이였다. 저 바보 여기 있는데. 야 젊은이가 손 빨리 어떻게 된 거야 지우야. 바보야 젊은이는 거기다 안 둬. 바보야 젊은이는 거기다 안 둬. 내전이 빨려. 영 같은 젊은이. 으이그 젊은이를 믿다니. 누나 조심해. 너무 예뻐. 아이고. 소민아 지금 네가 지윤아를 다리를 잡아. 아 너무 뺏고 싶다. 아, 야, 잡아 그래 좋아. 잡아. 해봐 해봐.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. 어디다 집어넣었어. 그래. 에이 힘으로 해보는 거야 소민이? 너 안 돼 임마. 야 되겠냐 네가 임마. 제가 힘이 얼마나 센데. 너무 언니 가슴이 만져져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만져. 만져. 난 괜찮아. 아유 어떻게 하라는 거냐. 니네 뭐해. 네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. 만져. 야, 저. 야. 아, 이봐, 젊은이. 당신 패기에 졌습니다. 과연 젊은이라면 그게 뭘까? 아니, 오빠. 어, 뭐야? 나도 나가야 된다. 아니야, 안 나갈래. 아직 좀만 더. 아, 너무 좋아. 아, 제발. 근데 이렇게 우리 하루 종일 있어도 하루 종일 있어도 그치. 아, 무조건이지. 나 평생 하지, 평생. 이렇게. 야, 우리 솔직히 해외 가면 해외 공연 같은 거 가면 전날 밤새도록 얘기하잖아, 맞아. 아침까지. 맞아. 자야지 하고 잠을 안 자. 겁나 재밌는데. 오늘은 너 때문에 재밌었다, 지우야.